오늘 만나볼 한춘아 작가는 낙구소선 기법을 통해 집을 주제로 도자 공예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춘아 작가의 작품은 각기 다른 형태와 색상을 통해 집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한춘아 작가의 작업실을 둘러보며 집이라는 주제에 어떤 의미를 녹여내 작품들을 만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예가 한춘화라고 합니다. 낙구소성을 접하게 되면서 낙구소성의 매력에 굉장히 많이 빠져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실험과 연구를 통해서 낙구소성 분야는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분야예요. 그래서 낙구소성을 하게 되었고요. 낙구소성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작품보다 낙구소성 작품이 훨씬 더 화려하고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 강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낙구소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낙구소성은 일본에서 유래된 도자소성 기법으로 고온에서 빠르게 가열한 후 급격히 냉각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도자기 표면에 자연스러운 균열과 독특한 색상이 형성됩니다. 아마 일반인들은 접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보통 퍼포먼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주로 이렇게 낙구소성을 하는데요. 주로 낙구소성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설명을 하자면 일반적인 전기가마나 그런 가마가 아닌 그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가마로 제작을 해서 거기서 이제 소성을 하는데요. 단시간에 그 온도를 올려요. 거기서 바로 꺼내서 급냉을 하거든요. 1000도에서 1050도 사이에 그 기물을 꺼내요. 가연성 소재인 톱밥이나 왕겨, 신문지, 낙엽 이런 데다 묻어요. 묻어갖고 바로 급냉을 하면서 바로 씻어서 그 고착화시키거든요. 색깔을.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마 일반적인 분들은 접하시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낙구소성은 도자기의 독특한 크랙과 색상을 만들어내는 기법입니다. 한춘아 작가는 이러한 낙구소성 과정을 통해 독창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처음에 물레가 좋아서 물레를 시작을 해갖고 전통적인 거를 좀 많이 배웠어요. 젊었을 때는 그래도 뭐 힘을 많이 쓸 수 있으니까 옹기라든가 이렇게 물레 찰 때 큰 작품들을 많이 했었어요. 많이 연구하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또 제작을 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물레보다는 이 조형 작업이 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형 작업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몰입할 수 있는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뭐 이렇게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춘아 작가는 낙구소성의 독특한 매력과 예술적 잠재력을 발견하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건축물과 자연의 빛과 색채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는 작가는 이러한 요소들이 작품의 의미와 생동감을 불어넣고 있다고 말합니다. 작가의 낙구소성 도자기집들은 안정과 보호를 상징하는 동시에 그 불완전함을 통해 현대사회의 불완전성을 은유합니다. 고온소성 후 급격히 냉각되며 생기는 낙구소성의 자연스러운 균열과 색상의 변화는 안정과 보호의 개념이 항상 완벽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현대사회의 불확실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춘아 작가는 처음부터 집을 주 주제로 작품을 만든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우연한 생각으로 유약 실험을 위해 집 모양의 시편을 만들기 시작했지만 점차 그 매력에 빠져 집은 시편을 넘어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낙구를 하면서부터 제가 이제 유약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시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하고 한 게 바로 집이에요. 그래서 집을 시편으로 제가 유약 실험을 계속 집에다 실험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집이 워낙 반응도 좋고 또 제가 또 좋아하는 분야이기도 해서 이제 집은 시편을 넘어서 작품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도자기 집들은 낙구소성의 특성으로 인해 유일무이한 외관을 가지며 이는
각 개인이 가진 고유한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이 작품들은 사용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투영하고 나아가 자신이 속한 가족과 공동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한춘화 작가가 정체성과 소속감이라는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송은 전기가마나 일반적인 가스가마 뭐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결과가 빤히 있어요. 그런데 라코 소송은 그 결과치가 예상이 되질 않아요. 저희가 동의라든가 이런 거는 소송을 하고 났을 때 그날에 소송하는 날에 바람의 색이나 기후 또 소송자의 스킬에 따라서 다양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라코 소송을 주로 하거든요. 저희 동류약도 취급을 하는데 변화를 굉장히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그날의 어떤 그 사정에 따라서 그 색깔이 아주 아름답게 발색이 되기도 하고요. 저희가 탄성을 지른 만큼 아름답게 발색이 되기도 하고요. 또 크랙도 그날의 또 날씨와 아까 얘기한 그 사용자의 스킬에 따라서 크랙의 면 분할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때는 굉장히 만족할 만한 수준의 그 작품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급냉을 시키기 때문에 파손도 많이 돼요. 그래서 다 건질 수 있지는 않아요, 작품이. 낙고 소성의 매력은 예측 불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성 과정에서의 바람, 기후, 그리고 소성자의 스킬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타나며 이는 작품 하나하나를 독특하고 특별하게 만듭니다. 삶의 흔적과 극복의 상징,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형태의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크랙은 어떻게 보면 상처거든요. 그 기물이 밖에 나와서 급냉 천도에서 갑자기 밖에 나오니까 특히 추운 날은 더 빨리 그 크랙이 가는 소리가 들려요. 실제로 가마에서 꺼냈을 때 크랙이 짝짝짝짝 하면서 가거든요. 그 사이에 연을 매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 도자기의 상처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람도 상처가 있잖아요. 사람도 어떠한 그 충격을 받으면 상처가 생기고 또 트라우마도 생기고 그렇지만 이 기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상처에다가 저희가 연을 매기잖아요. 그래서 연이 들어가서 생기는 게 크랙인데 저는 그 크랙도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상처가 사람에게 어떠한 위로를 주는 그런 장치였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상처를 갖고 있잖아요. 그 상처 자체도 고유의 지문같이 그 나만의 또 무늬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크랙은 집이라는 주제와 별개의 삶에서의 어려움과 고난을 상징하며 이러한 어려움을 견뎌낸 결과로서의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작가는 이러한 크랙의 아름다움을 통해 작품을 보는 이들이 각자의 삶 속에 있는 극복의 순간들을 떠올리길 바랍니다. 저는 작품을 만들 때 굉장히 오래 구상을 해요. 그래서 구상을 할 때 이제 다른 작가의 작품도 많이 보고요. 또 참고 자료가 요즘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작가의 작품이라든가 저 같은 경우 또 건축 쪽에 건축물을 좀 많이 참고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저는 이제 오랫동안 구상을 하고 색상을 무엇을 할까 이런 걸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많이 해요. 생각이 고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의 순환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많이 또 공부하고 배우고 또 연구하고 있거든요. 꾸준한 고민과 상상을 하며 연구한다는 한춘화 작가의 말 때문일까요? 작가의 도자기 집들도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마치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삶의 공간을 시각적으로 표현해내는 것 같지 않나요? 한춘화 작가는 집이라는 객체를 통해 안정과 보호, 정체성과 소속감,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와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집들은 우리에게 자신의 삶과 주변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힘을 주고 있습니다.